사실 일본어보다 투쿠메노가 한국 언어랑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왜 한국인들은 하나만 안 먹고 마지막에 왜 안 먹는 거예요? 스킬이 늘어났더라고요. 저 아빠가 완전 커요. 이제 진짜로 유학을 해야 되는데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맛으로 먹어봐. 그냥 사람들만 빠른 거 아니고 삶이 너무 빨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린이라고 합니다. 투쿠메니스탄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쿠메노는 저는 이제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언어가 너무 부드럽다고 봐요. 또한 너무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면 러시아랑 섞일 때 많은 사람들은 투쿠메노를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까먹는 거죠, 언어를. 그리고 다시 배워도 음이나 프로넌세이션 같은 거를 좀 다시 말하는 거, 깨끗하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러시아 학과에서 투쿠메노를 많이 안 배우다 보니까 빨리 까먹었어요. 그 많이 들어도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 깨끗하지 않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또한 투쿠메노는 터크 쪽이라서 그 카자흐어랑 우즈베크어랑 터키 쪽이랑 좀 언어가 비슷한데 음이나 좀 다르긴 해요. 똑같은 말인데 좀 더 프로넌세이션이 달라요. 가족들이랑 대화할 때는 어떤 언어? 아, 저는 가족이랑 예를 들어 투쿠메니스탄어로만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 한마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섞여서 말하는데 저는 러시아 말로 대답해요. 근데 전 다 알아듣고 다 거의 이해하는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자기 언어인데 깨끗하게 말을 못하니까 부끄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투쿠메니스탄에 살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쿠메나랑 러시아어를 둘 다 네, 근데 그런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니까 투르크메노를 잘하는 사람들은 좀 러시아 말이 좀 부족해요. 러시아 말 잘하는 사람은 투르크메니스탄 말이 부족한데 둘 다 깨끗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 20%인 것 같아요. 한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한국어를 배울 때 투르크메노를 알고 있어서 너무 쉬웠어요. 너무 비슷하니까. 단어를 만들 때 저는 뭐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맨 나흘 이엔. 맨 남은 밥을 나흘 먹는다 이엔. 이런 비슷한 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발음. 발음은 이제 보면 다 얘기를 할 때 좀 부드러운 게 외국에서는 이제 영어를 쓸 때 약간 좀 이렇게 쓰잖아요. 러시아 말에서는 특히 약간 사투리처럼 쓰는 거 있는데 투르크메노는 한국어처럼 이렇게 약간 평범하게 가는 거 있어요. 약간 얘기를 할 때 이런 거 없고 그냥 딱 오늘 뭐 했어요? 텐슈 네메팅. 근데 이게 발음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저는 처음에 러시아 말을 써보니까 한국에 왔을 때 왜 사투리 약간 좀 사투리 있는 것 같다. 부산 사투리가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저 한국어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왔는데 약간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이런 거 많아서. 근데 또 한국에 계속 살아보니까 이런 평범하게 좀 익숙해진 거. 비슷한 레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우리는 똑같이 N인데 이런 거 있어요. 저 예를 들어 저 이름은 맹리인데 투르크메노는 맹리 이렇게 발음돼요. 그런 것도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주거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투르크메노랑 한국어랑 비슷한 점은 두 단어를 섞여서 얘기를 하는 거. 예를 들어 갔다 왔다. 이게 원래 한 말인데 두 개를 섞여서 하는데 우리도 약간 그런 말을 써요. 두 개를 섞여서 얘기를 하는 거. 갔다 왔다. 예르끼뜸.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배울 때 너무 쉽다 이런 그 생각을 들었어요. 먹어보다. 네, 먹어보다. 이거예요. 먹어버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특징은 똑같은데 단은 비슷한 건 아닌 거예요. 단어를 섞여서 뭐 먹어본다 이런 단어를 섞여서 하는데 투르크메노도 섞여서 하는데 근데 똑같진 않아요. 또 한국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많은 다른 외국어를 쓰다 보니까 한 문장을 되게 길게 말하고 말하고 싶은 거를 되게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의 특징이 이제 말을 되게 짧게 할 수 있는 특징이 갖고 있는 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어에 대해서 문화 때문에 좀 느껴야 되는 거 많은 것 같아요. 눈치를 채면서 아니면 이런 것도 많고 발음 때문에 어디 가요? 어디 가? 약간 이런 것도 다 너무 달라서 한국어를 배울 때 더 뭔가 눈치가 빨라야 되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러시아 말은 뭐 어려워요. 근데 룰 같은 거 알면은 배울 수 있고 영어도 이게 룰 같은 거 배울 수 있는데
한국어는 연습을 계속 안 해보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그냥 연습은 혼자서 하는 거 아니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를 들어서 많이 연습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아는 한국어를 네. 한국어로 알려주세요. 고다이저시 일하기 땡 내래기 디오슨 Where are you going? 어디가? 이렇게 간단한 한국어가 되게 길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말의 특징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언어를 배울 때 한국 사람들 얘기를 할 때 그 감정이 있으면 그 말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느리거나 이런 거 있어요. 배울 때도 선생님 말을 보면 이게 느리다 되게 그냥 slow라는 단어인데 그걸 느리다 약간 느리게 얘기를 하고 빨리빨리는 빨리빨리 막 얘기를 하고 그런 특징 갖고 있는 점도 있어요. 토크맨화에서는 그런 감정을 싫어도 네. 저는 그냥 한국의 특징인 것 같아요. 또한 이게 한국 사람들 성격 빠르기 때문에 언어도 줄인 것도 많고 빨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감정에 따라서 언어가 바꾼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는 그게 강한 점을 갖고 있어요. 파란불? 아, 그 그린 색깔에? 어? 와, 우리도 그 비슷하게 해요. 그 지금 신기했어요. 우리도 그린티 있잖아요. 그 투르크메니스탄은 그역차이. 약간 이렇게 하는데 파란 티라고 해요. 와, 너무 지금 너무 신기해요. 네. 지금 처음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처음 알아들었어요. 아, 근데 제가 궁금한데 왜 이걸 그린 색깔인데 파란 색깔로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에밀리라고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돌궐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무슨 영상이에요? 네. 한국 드라마. 어떻게 생겼나? 네. 보실게요. 돌궐의 성향이다. 비단을 백군 달려 있나? 이거 한국이랑 돌궐은 돌궐은 상은. 반드시 바투르. 바투르 장군을 배러 가. 이건 중국인 애인데요. 어, 이거는 이거예요. 덜걸적. 늑대 혹시 아시나요? 그 약간 늑대랑 섞이는 약간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그 자연이랑 연결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라서 거의 거기서 민족이 좀 다른 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좀 모습이 좀 달라요. 우리 만트. 만트라고 해요. 너무 드럽지만 비슷해요. 아니요. 제가 진짜로 스토리를 얘기를 해줄 건데 제가 아직까지도 만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엔 만두를 먹어봤을 때 좀 맛 없는 데서 먹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마늘이랑 뭐 두부를 많이 넣으시고 그 두부의 맛이 너무 약간 세서 못 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두는 그냥 심플해요. 양파, 그 고기, 소금, 후추, 끝. 아, 조금 그거 당근. 이렇게 넣고 먹어요. 모든 요리에 양파, 고기, 소금, 후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뭐 마늘도 넣고 두부도 넣고 다른 야채들도 넣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고기만 양파랑 그것만 넣어요. 진짜 맞죠? 네. 왜요? 아니 뭐라 해야 되지? 모든 음식이 다 만드는 법이 고기. 아 맞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만드는 방법이 다르죠. 요리하실 줄 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그 러시아 음식 그거 먹어볼까요? 그 진짜로 다 약간 다 비슷하긴 비슷해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완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한국에서는 약간 좀 작은
책상? 책상을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먹어요. 네, 불편하지는 않아요. 추운데는 어떻게 저희 이제 온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옥? 한옥을 만들 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사하는 나라였는데 계속 한쪽에서만 살지는 않았고 싸우다가 뭐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불에다가 안에다가 그 중간에다가 넣고 이렇게 뭔가 밥을 거기서도 먹고 한국 사람들은 양말 없이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처음 봤었어요. 어떻게 겨울에다가 양말 없이 다닐 수 있냐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좀 없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남자 가족으로 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자가 결혼해서 그 남자 쪽으로 가서 그러면 이 가족에서는 남자분들 아들 많으면 여자들도 많고 아기들도 거기 살고 독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은 좀 지금 요새 그렇진 않잖아요. 네,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요새는 뭐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이제 거기서는 계속 어머니나 아버지나 도와줘야 되니까 머리카락은 밖에 나면 머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카락은 있어요. 머리카락은 한 군대에서 모여서 어떤 약간 다른 데로 엄마가 어떻게 보세요? 그걸 버리셨죠? 잘 모르겠어요. 어디다가 버리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돈을 누군가에게 돈을 주려고 할 때 바닥에도 닦아줘요. 어 맞아요. 바려주면 안 돼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그 보여드릴게요. 약간 바닥 여기 바닥이면 주고 하면서 줘요. 너무 이상한가요? 네. 그냥 바로 주면 안 되는 건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 왜 그렇게 하는지. 네. 왜 그렇게 누구.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떨어진 빵 조각을 바르지 않는다. 맞아요. 그건 있어요. 어떻게 아시나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이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 빵이 되게 쌀처럼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빵이 되게 항상 있어야 되는 밥 먹을 때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렇게 떨어지면 그렇게 하면은 그 respect 하지 않다는 그 말이 있어요. 뭔가 자기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준다. 배려하지 않다. 그 뭔가 이렇게 음식이 있는데 왜 그렇게 네 약간 그런 거. 네. 전기장에서는 에어컨 같은 거 거의 맞아요. 진짜요? 네. 맞아요. 정류장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70%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 더우니까 밤 약간 우리 나라에서는 약간 두바이 아시나요? 약간 두바이에서 너무 더워서 계속 기다리면 다 약간 되니까 좀 불편하고 그렇게 있어요. 우리도 뛰어가서 가끔은 거기서 기다리고 가는. 제가 원래 진짜로 말하면 제가 준비하고 왔어요. 왜냐면 좀 슬픈 거는 제가 자기 민족에 대해서 많은 걸 모르는 건 진짜 좀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상을 찍게 되고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좀 더 이제 알게 되니까 조금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은 거래대학교에서 건축학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앙아시아의 특이한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부모님들한테 말 안 하고 남자랑 그냥 둘이서 결혼하는 것 그게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는 학대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경찰서 가요.
남자가 더 강하잖아요. 그 뭔가 자연으로. 근데 이 힘을 여자한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이 힘을 도움에 더 써야 되고, 이렇게 여자가 조금 약하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강하지 않으니까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안 맞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꽃 주고 뭐 데이팅하고 뭐 이쁜 데서 뭐 배경 있는 그 레스토랑 가서 뭐 프로포즈 하고 그렇게. 아, 네. 이건 그냥 개인 질문. 공개 프로포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개 프로포즈? 사람 알려서 소리야 결혼해줘. 아 저는 좋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특히 그게 이제 사람들도 그런 게 보면 다 뭔가 같이 있는 느낌,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같이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안 돼요. 한 밖에서는 오케이. 근데 막 그렇게 TV에서 나온 건 좀 그래요. 이틀 동안 하거든요. 네, 남자 쪽이랑 여자 쪽이랑 그렇게 따로 해요. 남자 쪽이면 남자에 아는 사람들 오고 여자에는 안 오고, 여자 쪽이면 여자에 아는 사람들 있고 남자 쪽은 없고요. 특히 되게 한국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족이 너무 커요. 되게 애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 하면은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남자 쪽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자 쪽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따로 해요. 우리는 한 4시, 5시간 동안 이렇게 즐기고 놀아요. 한국에서 30분이잖아요. 네. 제가 놀랐어요. 아... 결혼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아침에 남자가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여자가 일단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 게 자기 이제 옷들이랑 옷을 이렇게 싸고 넣었는데 그게 이제 남자가 와서 돈을 줘서 가져가야 될 거예요. 남자가 그 신부 집으로 와요. 그러면 다 들어가서 이제 여자의 가족은 다 아니 안 줄 거야 막 하면서 싸운 거예요. 아, 네. 신랑은 이제 싸우면서 뭔가 아니면 돈 주면서 아니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서 결국 여자를 데려가야 돼요. 웨딩은 항상 저녁이에요. 네, 6시부터 한 11시까지는 보통 하는데 이렇게 근대에서 해서 춤을 많이 추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모르는 사람들도 오니까 제가 생각하면 저의 결혼은 그렇게 하기 싫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특히 지금 어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600명 정도 오는데 그 퍼포먼스도 해야 되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6시간 동안 뭘 해요? 춤추는 사람들 불러서 춤도 추고 아니면 가수 불러서 뭐 가수가 노래도 하고 이제 이 결혼해서 사람들 즐기고 춤도 추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미성년자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18살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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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팅 이런 건 많이 그런 문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 일찍 결혼하는 거죠. 왜냐면 늦게 결혼하면은 사람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혼을 일찍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뭔가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이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지 많은 걸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먼저다라는 그게 있어요. 일단 가족 만들고 다음에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라고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3년 반 정도 됐어요. 지금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위치가 있고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밑에 위치가 있는 거예요. 언어를 두 개 써요. 러시아 말이랑 투르크메니스탄 말이에요. 서른 때문에 러시아 말을 쓰게 됐고요. 투르크메니스탄 말은 이제 우리 말이니까. 네. 아니요.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무슬림 약간 이슬람 믿는 사람들 그냥 나라 안에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처럼 크리스천들 더 많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도 약간 무슬림처럼 되는 것 같아요. 국가 종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어요. 그 우리도 교회도 있어요. 나라에서 교회도 있고 이슬람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슬람 문화 때문 아니고 전통 문화 때문에 약간 여자가 결혼하면은 머리를 갈아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언니들도 다 갈았어요. 약간 얼굴 머리를 안 보이게.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근데 그게 종교랑 상관이 없는. 수지? 네. 수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수지 타는 그때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저 생각에는 그냥 머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서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수지 제일 좋아하는 배우예요. 네. 완전 달랐어요. 우리는 약간 아시아 쪽 얼굴이 있긴 해요. 근데 조금만 몽골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 아시아적인데 안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몽골 쪽이 더 비슷했던 것 같고 키가 다 섞여서 뭔가 몽골 쪽기도 하고 아니니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드라마를 많이 봐서 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줄 알았고요. 뭔가 다 날씬하고 뭔가 피부도 다 좋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피부가 깨끗할 네. 것 같다? 네. 약간 좀 다 마른 사람이 없다? 제가 한국 사람들은 되게 깔끔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옷 스타일도 잘 생각하고 아니면 머리를 아니면 화장을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깔끔할 수도 있지만 약간 남자랑 여자 이미지가 있어요. 여자가 깔끔한데 남자는 이제 진짜 남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남자는 또 깔끔하고 제가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라는 거 들었었어요. 네, 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달라요. 네, 왜냐면 우리는 특히 몸에서 시작해보면은 몸이 이제 한국에서는 뭐 날씬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한데 아니면 작고 약간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요. 뭔가 다 있어야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날씬해야 더 뭔가 그런 건데 어떤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장은 또 약간 근데 요새 한국 사람들도 약간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뭔가 꼭 날씬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느꼈는데 근데 화장은 되게 귀엽게 하는 거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과하게 라고 말해야 되나. 네, 서양 화장법을 많이 해요. 눈을 막 이렇게 하든가 너무 진하게 해요. 한국에서는 되게 없는 스타일로 하는데 진하게 해요. 엄청 달랐어요. 제가 옛날에는 서양 화장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 화장을 많이 해요. 서양 쪽은 특히 눈썹을 되게 강하게 하고 눈도 되게 강하게 보이고 특히 약간 이렇게 뭔가 딱딱한? 칼처럼 약간 그런 게 더 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약간 안젤리나 졸리 스타일 뭔가 그리고 입술도 더 커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입술 바를 때 특히 한국에서는 그냥 안에서만 하는데 그 서양분은 막 다 해요. 되게 크게 보이려고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조금만 아시아 얼굴 아니고 약간 서양 얼굴이라서 조금 힘든 게 제가 아무래도 해도 한국 화장처럼 느끼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살다 보니 좀 더 이런 비밀 같은 거 알게 되고 어떻게 한국 사람, 한국 여자들 어떻게 화장하는지 조금 더 알게 되고 하니까 좀 더 스킬이 늘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입술은 안에서 발라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발라주는 거 약간 그런 것들? 더 알게 됐어요. 우리는 긴 머리가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첫 번째 신기한 게 여자들도 잘 약간 자르잖아요. 우리는 자르는데도 뭔가 약간 이런 머스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처럼 약간 귀엽게 자르는 게 없어요. 그것도 하나 있는데 곱슬머리가 더 많아요. 네, 한국에서는 곱슬머리는 있긴 하는데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머리가 되게 단단하고 뭔가 많아서 근데 우리는 곱슬머리고 너무 그런 머리에 대해서 승려를 많이 써요. 자르는 것보다는 머리를 많이 이쁘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아, 어렵네요. 그 제니, 블랙핑크 엄청 이뻐요. 네, 약간 귀여운데 저한테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약간 트와이스 다현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뻐요. 근데 우리가 그 약간 기준을 사람들 만드니까 기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 있어야 이쁘다라는 게 사람들 만들었으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이거 안 하고 이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꼭 그렇게 다 한쪽으로 안 맞춰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녀들이 많은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이게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있어요. 여자들은 너무 자기 성형을 한국에서처럼 성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도 미녀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혼혈이 맞나요? 네. 아, 이건 맞아요? 혼혈은 보다는 옛날부터 이제 나라가 한 데서 살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국적들이랑 그렇게 섞이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다 똑같아요. 약간 그런 게 혼혈은 없는데 근데 옛날에 아랍 쪽도 들어왔고 터키 쪽도 들어왔고 한 러시아 쪽도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좀 더 바뀌었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비슷한 얼굴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 날라르 친구도 되게 다르잖아요. 저랑 너무 달라서 완전 서양 스타일도 있고 완전 러시아 스타일도 있고 완전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어요. 너무 다양성이 많아요. 네, 다양성이 커요. 남자들을 잘생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근데 그 잘생기는 기준이 다르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아시아 스타일 더 좋아요.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아시아 생긴 스타일 더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서양이랑 비교하면은 되게 몸이 커요. 네, 그런 게 잘생길 수 있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키도 크고 몸도 크고 조금 약간 멋있는 그게 있는데 그 여자들처럼 남자들도 다 외모가 달라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코가 큰 건 그런 거 잘 몰랐었어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코가 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와서 저 친구가 와 코가 크다라고 말했는데 어디서 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 아빠가 완전 커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안 이쁠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투베인스탄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한우를 먹어봤어요. 한우 언제 먹어보셨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한 2년? 3년 전에 먹어봤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먹어봤어요. 주문할게요. 이거 두 개랑 하나, 이거 하나 주세요. 쌀 두 개 치마살 하나요? 네, 이걸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물입니다. 아, 물 아니에요. 이거 보라차 아니에요? 보리차? 보리차입니다.
저 많이 잠을 못 자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원래 소고기는 맨날 먹는 음식인데 두 번 먹는 적도 있고, 원래 음식이 다 고기가 들어가는 음식. 안 했으면 고추랑 마늘도 넣을 수 있어요? 네. 아, 진짜? 매운맛 잘 드세요? 저는 열받을 때. 아, 라면. 매운 라면. 전 매운 거 좋아해요. 한국 오기 전에도 많이 먹었었어요. 트루크 메기탄에서도 매운 거 잘 먹어요? 전혀. 아예 매운 음식 없어요. 그래서 저는 먹을 때 항상 고추를 막 많이 넣고 먹었어요.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 매운 거를 먹을 수 있을까? 한 군데에서 읽어봤는데 옛날에 음식이 많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가끔 음식이 맛없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조금 맵게 만들면 맛없는 거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아닐까? 그런 거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먹어봐도 될까요? 맛집을 알려면은 김치가 맛있어요. 맞아요. 김치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식당에 배김치를 주면 그 식당으로 못 가요. 하얀색 김치. 제가 그 원래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원래 김치가 없으면 그 식당으로 안 가요. 김치가 맛있다. 드셔보세요. 그러면 여기 위로 올려주세요. 네. 제가 해볼까요? 살치입니다. 와. 치마살입니다. 이 고기를 잘못하면 아깝네. 얼마 없는데 벌써 엄청 부드러워 보여요. 저는 요리를 못해요. 너무 원하면 잘하는데 그냥은 못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 삼겹살만 구워가지고 먹어도 돼요? 대박.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냄새가 어때요? 아, 못 느껴요 아직. 네, 감사합니다. 고기가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고기를 먹어요. 먹는 거 잘해서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먹어도 될 거예요? 먹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 잘하시는데요?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거기예요? 저는 원래 삼장을 좋아합니다. 먹어봅니다. 너무 부드러운데? 대박. 김치. 저 이렇게 먹으면 더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식감이 너무 부드럽고 입에서 녹는 느낌? 그래서 한국 사람들 원래 그런 거 만들어서 먹잖아요. 오늘 지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어떤 말을 들어봤는데 원래 한우를 먹을 때 아무것도 없이 소금이랑 먹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쵸? 한번 먼저 해보실까요?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소금도 특이해요. 원래 소금 아닌 것 같은데 달라 보이는데? 여기만의 소금일 수 먹어봅니다. 소금이랑 먹어봅니다. 말이 없네요. 네, 맛을 되게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때 너무 부드러워요.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촬영 맨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야죠. 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라이크 누르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많이 나올게요. 이 소스가 뭔지 모르겠네요. 매운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아, 저 혼자 먹으니까 너무 어색한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상추라고 하면서 바다에서 나온 상추? 그러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한국말로 뭐예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드셔보세요. 매워요. 아니, 상추 아니에요. 이게 고추예요. 고추. 이거는 명이나물이에요. 명이나물 싸서 드셔보시면 맛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이런 거 안 먹고 김치랑 상자미랑 고기만 먹었어요. 그리고 쌀. 그 계속 살아보니까 다른 반찬도 맛있게 됐고 이제 첫 번째로 반찬을 다 먹어봐야지 막 그런 생각으로 먹는 거예요. 이걸로 사서 해볼게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살게요. 너무 많으면 짤 거예요. 짤 거예요. 아, 짤 거예요? 오케이. 됐다.
이렇게 삶아서 먹어볼게요. 이게 지금 한국 사람이 다 저를 이해를 할 건데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오랫동안 야근하면서 일을 많이 했는데 대학생들은 계속 밤새 공부했는데 맨날 김밥이랑 라면을 먹었는데 지금 딱 이 맛을 먹어보면 전국 같습니다. 일단 상추, 소금이랑 김치 김치 넣어야죠. 명이나무 조금만 이거 넣고 먹어봅니다. 원래 한국에서 이게 커플끼리 해주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맛으로 먹어봐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지금 먹어보니까 식감을 한국말로 표현하는 게 힘드네요. 일단 고기가 첫 번째로 강한 맛을 주고 반찬이 그 맛을 강하게 느끼려고 도와주는 느낌? 이게 프랑스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슈슈슈. 계란찜 서비스를 주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여러분 항상 고기를 먹을 때 계란찜이나 된장찌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질문합니다. 내 한우에 고추냉이 찍어서 먹기도 하거든요. 고추? 고추냉이랑 먹으면 고기가 되게 느끼한데 약간 신선한? 조금 이제 프레시한 느낌을 줘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김치가 제일 맛있습니다. 오늘 한우 먹어본 사람이 어땠어요? 되게 좋았고 저는 한우를 한 번만 먹어봤지만 어떻게 다른지를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도 되게 여러 가지를 먹어봐서 되게 맛있고 오랜만에 안 먹었으니까 전국 같은 맛을 먹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 됐어요. 지금은 거래대학교 건축학과를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 활동이나 틱톡 활동이나 하고 있습니다. 네. 83AM이라는 틱톡인데 그냥 팔로우 하세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인데 중앙아시아에서 있고 그 우즈베키스탄 밑에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거의 그 없는데 그 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고요. 계절은 좀 한국이랑 좀 비슷한데 덜 춥고 덜 덥고 근데 더운데 이렇게 습도가 높진 않은데 우리는 나라가 다 사막이라서 거의 70%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해요 나라가.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유학을 해야 되는데 유학하기 전에는 좀 몇 개의 나라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에 언니가 이 영화가 너무 재밌다 봐봐 라고 했는데 한국 드라마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하루 만에 한 다 봤어요. 한 드라마가 16개 있는데 제가 다 봤어요. 보다니 진짜 재밌고 그 관심도 생겼고 K-POP에 대한 관심도 생겼고 그렇게 2년 3년 동안 그냥 한국에 대한 약간 많이 공부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로 유학을 해야 되는데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 뭔지 기억나세요? 네. 뭐였죠? 꽃보다 남자. 그게 진짜로 재밌어요. 아 진짜요? 네. 꽃보다 남자에서 좋아하는 배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누가? 이민호. 이민호의 매력이 있다면? 키. 엑소의 찬열. 아 왜 이렇게 부끄럽죠? 엑소 찬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네. 네. 제가 원래 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나라에서는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아서 좀 더 그리고 외국에서 잘 공부하고 좀 더 발전하고 싶어서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나 터키 쪽으로 가요. 근데 제가 이제 러시아랑 터키는 제가 러시 말도 알고 터키 말도 아는데 제가 꼭 그 나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새롭고 한국은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이랑 미국이랑 좀 차이가 얼마 안 돼서 진짜 좋은 학교들도 있어서 아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어는 더 플러스 언어를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어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 언어는 제가 고등학교는 네. 터키 학교라서 터키 말이랑 영어를 쓰는 학교인데 몇 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다섯 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언어를 두 개 써요. 소련 때문에 러시아 말이랑 투르크메니스탄 말을 쓰는데 언어를 두 개 배운 사람들은 좀 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더 쉽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는 배우면 그게 뭔가 달라서 근데 하나 더 배우면은 너무 비슷해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도 배웠고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게 저한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게 투르크메니스탄 말이랑 한국말이 진짜 비슷해요. 문법이 똑같아요. 문장을 만드는 그 스트럭처가 문법이 진짜 비슷해요. 제가 한국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여행도 많이 못 가봤어요. 그래서 한국은 진짜로 저한테 너무 큰 여행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다른 나라, 다른 거 문화 다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다 좀 다르죠. 스타일만 다르고 뭔가 기대되는 게 없었던 것 같고 조금만 약간 실망? 조금 했었어요. 근데 그게는 한국 때문에 아니고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되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만 슬퍼서 단점을 안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부모님들 무서웠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이런 싸운 거 없었는데 제가 거기 가면은 바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원래 이런 싸우다 보니 외국인들 위험하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도 문제 생기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문제 생기니까 그 이런 정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케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라가. 왜냐면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들 먼저 가거나 아니면 외국인들 어떻게 배려하거나 할 거다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저도 조금 두려웠는데 괜찮아요. 네, 한국은 생각보다 약간 드라마에서 나온 것보다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드라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드라마랑 그 영국 남자를 많이 봤었어요. 네, 그 이렇게 많이 봤는데 재밌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라면도 이렇게 뭔가 맛있게 먹고 뭔가 문화도 약간 그렇는데 좀 그게 있어요. 종교적인 그게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도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너무 결혼하기 전에는 좀 그렇게 사귀면 안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국에선 그게 원래 없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고 좀 약간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약간 종교적으로 보면은 나쁜 거죠. 그 사람들한테 이 이미지가.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라가 좋다, 교육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다르죠. 완전. 네. 왜냐면 한국은 이제 결혼한 자체가 좀 늦어요. 늦은 건 아니고 괜찮은데 우리가 좀 일찍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그 18살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그 18살도 좀 어리지만 근데 이제 20살 때부터는 저 지금 반 친구들 다 애기 낳고 네. 네. 그래서 그거 있어서 그 한국이랑 완전 다르죠. 집 사고 아니면 차 사고 뭐 일하고 결혼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여자는 대부분 남자가 다 하니까 그냥 남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한국처럼. 네. 완전 늦게 결혼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엄마가 그럼 언제 아니 아니 그거 정도는 아니고 뭐 사귄 사람 있냐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좀 그리고 그런 거 같아요. 그냥 교육이 좀 더 잘 안 되는 안 될 때 사람들은 좀 더 일찍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어디 가서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학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거기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게 길이 조금 쉬워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해도 아 얘는 거려대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잘할 거다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어떤 사람들이랑 친해질 때 거려대학교 다닌다 좀 더 약간 친해지는 게 빠르고 아니면 좀 더 그런 건데, 근데 제가 그렇게 안에서는 그렇게 그게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학교에서는 더 잘할 수도 있고, 그 랭킹은 그냥 그것도 있어요. 교수님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 랭킹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 고려대 하면 연세대에 지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연세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틱톡 하는 친구가 같이 연세 고려대요. 근데 제가 연세대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약간 어학당은 연세대에서 공부했었어요. 근데 제가 연세대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고려대는 이제 약간 장학금 너무 많고 그러는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 너무 그런 쪽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연세대는 제가 어학당 다녀봤더니, 고려대도 다녀봤어요. 둘 다 다녀봤는데 연세대가 훨씬 더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네. 고려대 다녀오고 연세대 다녀왔는데. 네. 아, 물론 둘 다 유명하고 좋은 대학입니다. 네, 네. 네, 하지만 그래도 하나 꼽자면 고려대, 연세대 어디가 더 다니기 편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려대는 좀 더 가족처럼 약간 쟁기는 거 많고, 제가 어떤 문제 있어도,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보면 우리 진짜 많이 챙겨주시더라고. 약간 많이 생각해주고 약간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연세대에서 잘 공부를 안 했지만 친구 보면은 이런 비즈니스 계획이 많고 이런 사회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이 많은데 그 약간 쟁기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거 들었어요. 제가 아는 건 아니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연세대보단 고려대다? 네. 네, 고려대학교죠. 안녕하세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댓글 보니까 다 한국 사람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이 제품으로 유후에서 제공하셨고, 저는 한국 게임 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좀 해요. 아니요, 한국 분은 없는데,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을 되게 잘 이해를 해서 한국인에 가까워가지고 저 한국인 아닐까 생각해요. 원래 우리 그 북쪽에 한국인들 있어요 지금도. 네. 전 중앙아시아가 나올 것 같고 한국인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약간 믿고 싶고, 머리카락도 까만색이고 조금 100%는 아닌 것 같고.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이랑 좀 생각도 비슷하고 성격도 좀 비슷해서 한국인이면 좋지 않아요? 일단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는지 써 있고, 짐을 넣고 이거를 섞여서 하고 보내주면 2주 뒤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2주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진짜로 2주 전에 했었어요. 결과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 오케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저 한국인 아닙니다. 저 한국 비가 없습니다. 아주 놀래게 유럽도 나왔네요. 28.3% 중동인. 좀 슬픕니다. 아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서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중동, 일단 중동부터 시작할게요. 소아시안이랑 아랍인 거는 제가 맞는 거예요. 이란, 제가 이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거의 6.3%. 고대한 제국의 대륙, 점성술의 시작. 전 그런 거 관심 있는데? 증류주의 시작. 와, 역시. 증류주가 이제 서조 이런 술이에요? 역시. 저는 서조 두 병? 야와시? 전천이? 신중이? 그니까요. 야와시라는 말이 우리 터크메니스탄 말로 천천히 사는 거. 아, 그래서 힘들었구나, 제가. 다음에 북아프리카인이랑 아랍인의 특징. 서두르지 마세요, 인샬라. 메이크업의 시작. 아,
저는 메이크업 못해요. 손님 마치는 거나하게 우리 가족도 손님 되게 좋은 것만 줘야 된다고 손님을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6.3%, 투르크메니스탄 4.4%. 투르크메니스탄 있네요. 저는 그러면 투르크메니스탄 사람입니다. 우즈베키스탄 3.0%, 파키스탄. 와, 이제 유럽도 있는데 핀란드가 들어가요. 그 우리나라랑 핀란드가 아예 스칸디나비아 쪽이라서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보다 더 많아요. 되게 많네요. 다 섞였어요. 한국만 없어요. 한국 사람의 DNA를 볼까요? 이제 한국인 특징은 언니, 오빠, 누나, 형, 힘들 때 되게 같이 있으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대단해요. 코리아 타임? 그거 뭔? 코리안 타임? 아, 그건 다 알지 않아요? 척하는 척, 듣기는 눈치력. 맞아요. 맞아요. 눈치는 100%예요. 저도 한국에 와서 눈치를 배웠어요. 보고 저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해야겠다, 그런 거를 배웠어요. 일단 밥 먹을 때 어디 가면은 옛날에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지금은 눈치 보면서 먹고 싶으세요? 괜찮으세요? 막 그런 게 물어보면서 하는 거. 저는 좋아요. 이게 배려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 혼자만 아니고 같이 하는 움직이는 그런 문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의 민족은 한국은 우리나라, 우리 집이라고, 우리 이런 거 되게 좋다고 봐요. 축구 그때 옛날에 밖에 나와서 같이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없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강해져요, 나라가. 그리고 문화도 강해지고 사람들도 강해진 것 같아요. 사회를 많이 생각하는 특징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문화도 예를 들어 서비스 그러든지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빨리빨리 하는 것도 이제 다 같이 빨리 움직이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같이, 왜냐면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불편하고 시간 남고 약간 그러니까 부럽고, 저는 천천히 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직 익숙해지지 못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되게 부럽고 좋다고 봅니다. 네, 느낀다고 저기 있어요. 많아요. 여기 커피 싸도 사람들 뭐 앞에 가서 계산해도 되게 너무 느리게 계산하고, 네, 지금 잠시만요. 5분 동안 기다리고 커피를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거기서 다 계산하니까 그렇게 돼요. 서비스는 좀 발랐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 한국인의 또 특징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밥을 먹으면 한 번 먹고 끝나는데 한국 사람들 그 음식을 되게 3차, 4차 정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그 국물 먹거나 닭갈비 먹거나 그러면은 먹고 나서 면 먹고 나서 밥 넣고, 밥 넣고 나서 또 뭔가를 먹긴 해요. 많이 먹고 싶으면 막 다 넣고 이렇게 먹는 거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뭐 한국에서? 네. 저는 DNA 테스트가 잘못한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중앙아시아 쪽도 있고 한국 사람 삶에 대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비슷하다고 봐서 저는 한국인이 한 40%, 30%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지 3년 반 정도 됐어요. 한국어 공부는 한 1년 정도 했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3년 반 동안 하는 거죠. 언어? 언어. 네, 언어. 음식? 음식? 마을 중에 회장 다세비 선측 인사를 만나서 우선 국기를 태극 들어간 모양을 해보라 했다고 그랬다.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고 너무 거기서 다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면 세계적으로 좀 강한 나라였는데 그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저의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어디서든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그런 걸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말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팩트 아니었는데 팩트로 되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끼리 말하니까 팩트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그냥 한국한테 우리가 만든 거 아니라 그냥 누가 만들까 약간 그런 팩트 되는 건데,
근데 한국은 조금 예민할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거 아니라 왜 중국 거일까? 그것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치를 자기 나라 거 좋아하는 나라가 좀 많이 있어요. 김치는 항상 한국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이게 김치에 이제 시초라고 좀 비슷해 보이시나요?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 다 배추를 사용하니까 그러시죠. 김치가 한국 거일 수도 있지만 그 만드는 방법은 한국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뭐 이렇게 담기는 그 방법? 왜냐면 옛날에 사람들은 냉장고도 없었고 그 시절에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뉴스! 김치를 보냈다가 슬쩍 발을 뺀 중국에서 김치를 중국 농촌의 음식으로 표현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도 중국 음식처럼 소개가 됐는데 중국의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배추를 다듬고 깨끗이 씻어 소금에 절이고 있습니다.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것까지 누가 봐도 김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리츠치라는 중국의 유명한 유튜버가 최근 올린 영상입니다. 검색 기능을 하는 해시태그는 영어로 중국 전통 요리와 중국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로워가 1,400만 명이 넘다 보니 조회수는 단 사흘 만에 300만 회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농촌의 겨울철 일상을 다룬 이 영상에는 김치가 다른 중국 음식들과 함께 담겨 있습니다. 중국식 염장 돼지고기로 김치찌개를 끓이는 장면도 자연스럽게 연출됐습니다. 댓글에는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며 이를 훔치려 하면 안 된다는 비난이 대부분입니다. 유튜브가 금지된 중국에서 이런 영상이 나온 것은 한국의 입김 때문이라는 의심도 제기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밖에 안 나와요. 김치가 어디 나왔는지 잘 못 읽어봤어요. 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모르고 얘기를 해야 돼서 좀 잘못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시태그를 Chinese food라고 해서 영상을 터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사람은 자기만으로 알게 되면 아 맞아요 한국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냥 뭔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조심스럽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이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 한국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중국 역사는 너무 긴데 한국 역사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아서 자기만으로 하고 싶그 갖고 싶은 거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거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해를 하겠어요. 송민 아시나요? 혹시? 네. 송민이 사실 중국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요? 네. 그 송민이 그 잘할 수 있는 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다. 그런 얘기했었어요. 아이고 너무. 투르크메니스탄 쪽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산나라? 솔직히 말해서 산나라고? 조금 중국말이 어렵다? 근데 많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중국 때문에 어떤 것들 있잖아요. 뭐 물건들 이런 거 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거만 알고 있고 문화에 대해서 그런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면은 그냥 궁금하고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이라서 좀 궁금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 나라가 크니까 한국은 이제 잘 모르니까 중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말하면 제가 항상 유튜브나 어떤 거 보면 첫 번째는 다 믿지 않겠다라는 거 보면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 말하는 게 팩트로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팩트 아니다라는 걸 수도 있어서 그냥 보면서 아 그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저랑 안 맞아도. 그래서 아마 첫 번째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알아보면 아닐 거라는 걸 알 수 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산 지 3년 됐어요.
안녕.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왔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중앙아시아에 있고 그 우즈베키스탄 밑에 있어요. 그리고 언어는 투르크메니스탄 말이랑 러시아 말을 쓰고요. 종교는 없는데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한국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여자가 유학을 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여자는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고 우리 가족에서는 제가 3명 언니가 있어요. 네, 3명 언니는 다 결혼했어요. 당연하지 대학교도 다녔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빠 엄마한테 이제 좀 더 잘 배우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아빠는 처음엔 반대했었는데 이제 아빠를 어떻게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 아빠는 건축하시니까 제가 이제 건축을 하면 아빠는 오케이라고 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아빠는 오케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졸업하고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빠는 그 설득 됐어요. 네. 네. 아, 그래서 건축학과로? 네. 그래서 건축학과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관심 있으니까 엄마는 아 걔는 그냥 한 번 두 번 하면은 버릴 거야 이렇게 막 아빠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로 처음엔 저 인생에서 너무 큰 꿈이었고 원래는 대학교 오면은 지원하는 게 좀 많아요. 뭐 학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많은데 근데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 뭐 장학금이나 이런 게 찾아봐야 되는데 처음엔 엄마는 반대하고 뭐 해봐라고 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서울대학교를 입학했는데 떨어졌어요. 엄마는 이제 저한테 슬픈 모습 제가 울면서 그래서 아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거 하고 제가 이제 원래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거기 공부를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으니까 어학당 가서 좀 더 엄마가 도와주고 공부하면서 다음에는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 위험하다 너무 멀다 딸을 못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 우리의 미래다 우리를 진짜로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양을 많이 먹어요. 근데 중국 양이랑 우리 양은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그냥 고기 먹는데 우리 양을 대부분 다 쏘고 그 기름이라고 하나요? 그 기름이랑 다 같이 써요. 왜냐면은 옛날에서는 우리 네, 그 역사 수업 옛날에는 이제 그 전쟁이 많이 날 때 우리는 투르크메니스탄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투르크메니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다 이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사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빨리 상하잖아요. 특히 돼지고기가 빨리 상해요. 근데 양고기는 기름에 넣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냉장고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양고기를 많이 먹었고 그리고 양고기가 기름 많고 힘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다 빵이랑 양고기랑 섞여서 아니면 이렇게 국물인데 양고기를 넣고 먹고 아니면 그런 게 전통적인 그런 그게요. 네. 저의 생각에는 이제 소련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지는 한 91년에 독립했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30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나라를 다시 좀 더 우리를 위한 하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나라 어떻게 생기는지를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약간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그리고 좀 더 그 서련이라는 전통이 우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약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사하면서 살았는데 전통이 그 전통 건물 이런 게 없어서 우리는 그냥 새롭게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네. 옛날 도시는
그 이제 하얀 건물만 남고 다른 거는 이제 다 약간 새롭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놀이공원 같은 거예요. 동그랗게 하는 게 이렇게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람도 별로 많진 않아서 아직은 거기서는 유명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이사하다 보면은 우리는 몽골 쪽이 들어온 적도 있고 터키 쪽이 이제 그 유럽 쪽이 들어온 적이 있고 사오다 보니 이렇게 섞인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아랍 쪽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도 있었고 이렇게 다 섞여 있으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다 섞이면은 사람이 좀 더 약간 제일 좋은 게 가지고 이쁘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라가 둘 다 다르면 아기가 진짜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형이 많은 건 맞죠? 아, 아니에요. 아니. 그 한국은 이제 우리 그 한국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하나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나 그 기업이 있는데 우리도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서로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어린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K-POP 드라마 때문인 것 같고 언어는 이제 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500만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 다 저를 알고 있고 네, 어린 사람들 아 얘는 한국에 있다 그렇게 약간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는 사람들 많진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거기서도 이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저도 많은 분들한테 한국에 올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아, 근데 한국에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토픽 시험은 없어요. 언급이에요. 6급에서 언급. 네, 근데 많진 않은 것 같아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리 밑에서 있고 위에 있는 도시는 거기 한국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가끔은 그 약간 왔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국말 모르고 이제 러시아말 쓰고 아니면 투르크메니스탄말 쓰고 계세요. 네. 한국에서는 발전하는 계획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거를 해보고 싶으면 그냥 그런 수업 찾을 수 있고 어떤 거 찾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제가 이제 뭘 배우겠다라고 하면 진짜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다 뭔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따로 있고 약간 좀 한국에선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바로 인터넷 검색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얘기를 하고 좀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쪽에서는 아직은 그거를 해본 사람 많지 않고 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진짜 좋은 포인트는 진짜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흘렸네. 아,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항상 뭔가 여기 있고 자기가 꺼내서 넣어야 되니까 원래 식당에 가면 이렇게 웨이트가 있어서 이제 그분들은 다 따라주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와서 일단 이걸 먼저 하는 사람 있고 이걸 따라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팀워크, 먹을 때 팀워크.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하는 특이한 행동도 있어요? 있죠. 근데 이게 술 먹을 때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저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런 게 하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높은 모르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급 있지 않아요? 그쵸. 저기요. 이것도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눈 맞춤을 잡아야 돼요. 알바생이 있으면, 사장님 있으면 그냥 이렇게 네,
여기요 막 하는데 한국에서 저기요 약간 저는 처음으로 예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어머니 이것도 있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문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저기요는 아직도 제가 익숙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직접 벨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 없어요. 그게 되게 신기한데 요새 한국에서 벨에서도 맥주 소주 이것도 나눠 있잖아요. 맞죠? 나눠져 있어요. 음식이랑 그리고 밑에선 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소주 들고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하나요? 받으셨어요? 저 술 안 먹어요. 저 술 안 드셔요. 안 먹어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주인 바쁘면은 물 그냥 혼자 가지러 가고. 아 그것도 우리 문화에서는 내가 그 일을 왜 할까? 그 사람 해야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뭐 어딘지 한국에서 냉장고가 밖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냉장고가 이렇게 안 보여요. 약간 다 부엌에 있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뭔가 푸르고 기다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좋은 거 반찬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배고플 때 일단 반찬을 먹고 다음에 음식 먹는 게 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들이 특히 항상 고기를 구울 때 계속 체크를 하면서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배우려고 하는데 항상 옆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해준 거라서 전 지금 조금 잔피한 것 같아요. 잘못돼서 저한테 해주는 거라서. 그리고 항상 구울 때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넣고 기다립시다 막 그런 스타일이라 한 사람 좀 마음이 급할 수도 있지만 아, 일단 봐야지 막 그래서 보는 거라서 가끔 저랑 먹으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구우고 와서 먹잖아요. 약간 스테이크처럼 아니면 아예 잘라서 먹는데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먹는 게 처음이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로 먹고 싶거나 어떻게 하면은 유니버설하게 어떤 사람이든 자기 스타일로 먹을 수 있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워서 바로 먹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소스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 이런 소스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고기가 나왔다 그럼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자기 나라 음식을 한 달에 한 번, 두 번 댕길 때가 있어요. 근데 투쿠이스탄 갔을 때 한국 음식을 항상 먹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 왠지 모르지만 전생에서 한국 사람 아니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음식을 이렇게 먹고 싶진 않았는데 한국 음식을 되게 많이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캔으로 김치를 가져갔어요. 왜냐면 그 한국에서도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김치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캔으로 이렇게 3개, 4개 가져가서 먹었어요. 원래 우리 부모님들 되게 놀래는데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왔는데 투르크메니스탄 음식 먹어야 되는지 아닐까. 아니에요. 김치 러버가 돼요. 네. 다 먹었어. 응? 다 먹는 거예요? 아직 남았잖아요. 왜 한국인들은 하나만 안 먹고 마지막에 왜 안 먹는 거예요? 저 원래 그 어디 읽어봤는데 처음으로 놀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특히 여자들은 마지막 부분을 먹으면 살찐다고 아, 그런 거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원래 그냥 저는 그 예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제가 먹으면 조금 다 먹고 싶다 약간 그런 거 보일 거라고 눈치 보고 먼저 드세요 약간 그런 거 같지는 않을까요? 여기 볶음밥 돼요? 아, 여긴 안 돼요. 아, 원래 한국 사람들은 이거 먹고 나서 항상 남으면 볶음밥을 하고 그렇게 먹는데 근데 배부르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먹는데 다 배부른데 마지막에 볶음밥을 하는 것도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는지. 근데 보니까 술 먹을 때 그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먹으면 되게 배부른 것 같아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다르셨어요?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면 지하철이나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는 들어가면은 다 핸드폰 보잖아요.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은 없는데 버스 보면은 다 그 장문 보거나 아니면 이러는데 핸드폰은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놀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습관 돼가지고 저도 핸드폰 계속 봐요. 아니면 차거나 자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어요?
저 아직도 익숙해지지 못하는 속도. 일단 대부분 말하면은 서비스 너무 빠르고 어디 가거나 빨리 준비하고 식당 가도 한 5분이면 10분이면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렇지는 않거든요. 20분, 30분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익숙해졌어요. 근데 한국 와서 너무 빨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빨리빨리 하세요. 과제를 빨리 내세요. 그건 아직도 힘든 것 같아요. 과제는 보통 얼마나 줘요? 수업마다 다른데 한 일주일에 두 번이나 내야 되는데 근데 이만큼 해야 돼가지고 전달했어요. 아 진짜요? 저도 전달. 아 교수님들 보면 어떡해. 저희 나이 사람들은 다 바랐는데 애기들은 더 바르지 않을까? 저 너무 걱정되는데. 에밀리스만의 한국인 구별법인가요? 일단 옷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부분 한국인들의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이제 옷이 베이지 색깔이나 하얀 색깔이나 블랙 색깔 이렇게 약간 벙벙한 색깔을 입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이런 색깔이 없어서 아 한국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식 먹을 때나 아니면 얘기를 할 때나 웃을 때나 이렇게 막 웃고 약간 하는 것도 처음에 저는 놀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닿는 거는 제가 뭔가 말을 잘못했나? 이렇게 뭔가 싫으나?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저도 가끔은 이렇게 하긴 해요. 이렇게 웃지 않을까? 저 모르겠네. 아 때리는 거. 때리는 거는 우리도 있는데 때리는 거 아니고 가끔은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때리는 거 있거든요. 그 아이돌이나 프로그램 보면은 다 앉아서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면 이렇게 뒤에 가서 잘 설명 못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핸드폰 없이 다니면은 사람들 보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눈치 그리고 부끄러운 그런 성격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너무 부끄럽다 아니면 얘기하기 싫은 거 있으면 핸드폰 가져와서 약간 핸드폰 보는 척 하는 것도 있고 얘기가 불편하면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핸드폰 보면 길거리 가면 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위험해서. 진짜 위험해가지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 횡단보도 걸어갈 때? 네, 그 횡단보도 라이트가 다 잘 찍혀거든요.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일단 횡단보도 라이트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옛날 도시에서는 아예 횡단보도 라이트가 없어요. 지나가고 싶을 때는 핸드폰 보면 차가 위험해서 핸드폰을 보지 않고 그렇게 다녀요. 근데 한국에서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엄청 많아서 되게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리고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 밖에 나가서 산책하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엄마가 항상 집에 가서 얘기해. 위험하잖아. 이제는 왜 위험해? 위험하진 않다. 이런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요. 한국이 안전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카페 가면 핸드폰 놓고 가는 거는 처음에 놀랬고 지금은 그 습관이 있어서 우리나라 가면은 되게 핸드폰 넣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의식을 하려고 노력해요.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은 길거리에 핸드폰 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뭐 음악 들을 수는 있는데 핸드폰 보고 가는 사람들은 많진 않아요. 일단 그 한국은 조금 이제 온라인적으로 더 많이 하니까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많이 쓰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다 오프라인이니까. 그거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거는 그냥 알기만 하는 사귀고 같이 그냥 결혼하는 것처럼 행동하진 않아요. 옛날 한국이랑 비슷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도 그렇진 않아요. 결혼했는데도 손도 안 잡아요. 잡아도 이렇게 정도? 손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미 그런 생각이 없어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좋다고 봐요. 네,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한국인들은 좀 더 자유로운 느낌 있고 남자, 여자 모이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많진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임 많고 삶이 다 이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막 그런 삶이니까 그런 거는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두 개 나라에서 살아보니까 한국에서 삶이 그냥 사람들만 빠른 거 아니고 삶이 너무 빨라요. 저는 아침 일어나는데 벌써 밤이요. 왜냐면 핸드폰도 쓰고 집중 가니까 다 빨라져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가면은 하루가 안 끝나요. 네, 여유가 있고 회사에서 여유가 없는데 저는 이미 6시까지 일하는데 전 일을 안 할 거예요 라고 바로 얘기를 해요. 감기 걸리거나 아프거나 바로 얘기하고 눈치 안 보고 그냥 제가 자기를 케어해야 되니까 그게 나쁜 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의 생각엔 옛날부터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가 조금 없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에밀리라고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댓글에 장인, 장모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장모님의 음식 취향을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빨리 역방을 만들려고 모르겠는데 좀 댓글 좀 보세요. 아, 좀 보죠. 가끔 궁금해서 봤는데. 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재밌는 거? 네, 장모님은 지금 좋아하시는지 그런 거. 아, 아니면 침 써야겠다 이런.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장모님은 무슨 음식? 아, 어머니께서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어머님은 생선을 좋아해요. 생선? 네, 다 좋아요. 엄마는 다 좋아요. 네, 맵지 않으면 돼요. 맵지 않으면.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은 한국에 와서 느낀 특이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요? 네. 이거는 우리도 있는데. 네.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로 그런 거 있어요. 그 제가 한 아이돌 이런 거 보면 TV에서 막 바닥에다가 막 웃으면서 이런 거 있는데 옛날에 좀 이해를 못 했는데 근데 우리도 너무 재밌으면 너무 웃으면 그렇게 해요. 네, 저도 가끔 박수치잖아요. 우리는 그 동물이 한 동물이 있는데 계속 그 하는 동물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펭귄 같은데 근데 좀 다른 약간 바닥에다가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되게 이 동물처럼 웃는다 약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이따가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뭐 다른 사람들 아니면 데리거나 이런 약간 너무 재밌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또 집에서 아니라 밖에서 하잖아요. 그거 신기했었어요. 복도에다가 다닐 게 막 붙였어요. 네. 진짜로 그 기숙사에 살 때는 그때 제가 여름에 왔는데 그때 그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들어오는데 다 이렇게 우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피는 건 있는데 집에서 펴요. 근데 약간 슉슉슉 하고 안에서 넣어요. 그냥 밖에서 넣는 건 처음 봤었어요. 조금 신기했었어요, 진짜로. 뭐 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해본 적 있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제가 조금 슬픈 게 그게 자연에 대해서 좀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쓰레기가 많아질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꼭 그거를 굳이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어떤 적은 좀 변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그 학교에서 다닐 때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건물 가서 끼고 들어가고 빼고 다시 끼고 그런 거 변한데 근데 이제 계속 시절에다가 뭐 이런 거 하는 건 좀 약간 그래요. 네, 피우면은 네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포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보다 더 많죠. 근데 제가 아는 게 한국에서는 비가 좀 이렇게 머리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어, 그거는 놀랐어요, 진짜로. 왜냐면 약간 열쇠를 계속 약간 그거를 꼭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냥 까먹고 나가도 되니까 엄청 변하더라고요.
그냥 핀보너만 하면 되는데 저 생각에는 한국은 좀 안전하니까 그런 거를 안 무서워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위험하진 않지만 그런 거 아직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알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번호를 누구 하면은 거기 봐서 뭐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열쇠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우리.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집에서 항상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가족이 크니까 열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뚝뚝뚝 하면 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그리고 또 제가 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자주 안 가니까 사람도 계속 모이니까 계속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로 놀랐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아직은 배달이 있는데 아직도 늦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제가 뭐 밤 그리고 밤에서도 시기시잖아요. 엄청 변한 것 같아요. 근데 택배도 제가 놀란 게 한국 안에는 너무 싸요. 택배가 한 1,000원? 2,000원 정도 나올 건데 우리는 누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디다가 놔두고 가서 받아야 될 거예요. 약간 우체국에서. 그래서 좀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한국은 진짜 그게 놀랐어요. 그냥 앞에다가 넣는 거. 이렇게 하세요? 하죠.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네, 이거 진짜로 놀랐어요. 아니면 일본화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밥 한번 먹자. 제가 처음엔 진짜로 다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날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예의처럼 밥 한번 먹자 뭐 그런 거 진짜로 놀랐어요. 그리고 약간 밥에 대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한국은 좀 밥을 많이 못 먹어서 이 문화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밥은 한국 사람이 밥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식당들은 따로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따로따로는 아니에요. 다 식당 안에 가면 디저트도 있고 다 커피도 있고 음식도 있고 어떤 음식이든 다 있어요. 다 안에. 아, 네. 그래서 좀 놀란 게 한국에서는 제가 뭐 찜닭 먹고 싶으면 찜닭 집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삼겹살 집으로 약간 그렇게 따로 가야 되니까 그게 놀랬어요. 제가 진짜로 더 놀린 게 샤워가 없다. 약간 샤워 아니고 튜브가 없다라는 건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우린 샤워실이 없고 튜브가 있어요. 넣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꼭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또한 같이 쓰잖아요. 엄청 불편한데 제가 물로 하면은 화장실도 물로 약간 이런 거 다 분리가 다 잘 안 돼서 놀랐었어요. 진짜로 그리운 거 이제 이렇게 매스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호텔 가고 싶어도 호텔에서 다 없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왜 이 튜브 없을까라는 건 좀 궁금했었어요. 어느 외국인이 그래서 한국에 이런 게 자기는 좋다. 왜냐면 청소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튜브가 있으면 바닥을 따로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죠. 시원하다 이런 거. 알죠. 근데 시원하다는 게 이제 제가 어학당 다녀서 처음에는 그 신기한 건 약간 놀란 건 아니었는데 배울 때는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그 선생님께서 시원하다라는 건 시원하다만 아니고 따뜻한 거 먹을 때도 시원하다라는 건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놀린 건 없었어요. 그 느낌을 아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시원한 느낌을 네,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그 특히 제가 매운 거 먹을 때 시원하다라는 건 느껴요. 뜨거우면서 매운 건데 약간 후추 매운? 약간 그런 거? 네. 저 한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하는 한 거지만 지금 이렇게 살다 보니 제가 한국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은 이상하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진짜로 놀랬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화들은 좀 이해하고 저도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